자, 토크 옛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인들의 공연과 더불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이고요. 또 전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니까요. 선생님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도 있네요. 자, 이번에는요, 더 가까워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옛 사진을 함께 볼 거거든요. 네, 뭐 함께 보고 싶은 사진이 많겠지만 딱 세 장씩만 엄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이건 누구의 사진일까요? 네, 제 스승이신 정권자 진짜스님, 정권진 선생님의 증명사진입니다. 아, 증명사진. 네. 아. 이제 제가 그 83년도부터 선생님에게 정식으로 입문해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예. 뭐, 선생님도 좀 그 몸이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기도 하셨고, 네. 그리고 뭐, 선생님이 이제 뭐 어디 공연을 하시거나 하신 적도 별로 없으시고 그래서, 또 저 요즘 같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선생님 같이 사진 찍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선생님하고 찍은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아, 함께 찍은 사진이 없으세요? 네, 함께 없으세요? 찍은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 그 모습들을 모습을 간직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선생님 그 살아계셨을 때 선생님 댁에서 있을 때 증명사진 한 장 가지고 나왔죠. 그럼 선생님을 추억하시려면 이렇게 증명사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걸 스마트폰에다 담아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다음 사진도 볼까요? 어이구, 이게 누군가요? 아, 이게 누구예요? 잘생겼죠? 네, 이 네. 잘생긴 꼬만 누구죠 도대체? 제가 아마 중학교 2학년? 아, 그래요? 때가 될 겁니다. 아, 상당히... 동안이셨네요. 중학생이. 네, 그때 이제 그 여수 진남제의 그 전국 명창대회가 있었었는데 네. 그때 가서 이제 신인부 1등을 했었을 때 지금 그때 당시 신인부 지금은 거의 일반부 정도 되는 정도죠 사실은. 네. 그때 이제 장원을 해가지고 네.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집입니다. 그래요. 네, 비장한 표정을 짓고 사진을 찍으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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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깔린 게 뭔가요? 그게 이제 그 돗자리 같은 거 깔려져서 돗자리가 옛날 사진관에는 저랬나 보네요. 예. 그랬죠. 네. 네. 매달까지 목에 걸고. 예. 네. 얼마나 뿌듯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도 볼까요? 이거는 편지죠. 편지. 예. 예. 제가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은 물론 제 좋은 선생님들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만은 예.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그 자리를 잡은 분이 바로 이제 제 평생의 스승이신 정권진 선생님과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저의 또 그 소리길을 또 열어주시고 저를 또 소리 예술 세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 주신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예. 그분이 바로 이제 만정 김소희 선생님이세요. 네네. 이제 그 만정 김소희 선생님은 우연찮게 이제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선생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찾아갔어요. 네. 제가 공부를 하러. 근데 이제 서울로 이제 목포에서 서울로 가야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제가 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어떻게 선생님한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이제 또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화를 했는데 소나무 병풍을 8폭짜리 일지 병풍을 이제 연병풍을 하나를 주거라 그랬죠. 그래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다 싶어서 목포에 계시는 화가분에게 찾아가가지고 나 서리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예. 그러니까 그림 한 점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공부하러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흔쾌히 이렇게 그림 한 점을 그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선생님 댁을 찾아서 이제 선생님 앞에 갔죠. 네. 그래서 그림을 딱 내놓고 선생님 저 서리 공부하러 왔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걸로 대신 공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선생님 두 말 않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공부를 다 하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다시 저를 부르더니 그림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고. 네. 예. 그래서 제가 아니 그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그랬는데
집안 형편 어려우니까 이거 팔아서 네 학비에 보태서라 그러면서 다시 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인연을 가졌었는데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결국은 선생님에게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다시 목포 고향을 내려가게 됐고 다시 정문진 선생님에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선생님이 잊지 못해서 이제 해마다 연하장을 이제 제가 손수 그림을 그려서 선생님에게 연하장을 했는데 90년 그 89년도에 제가 연하장을 해서 선생님에게 보냈어요. 예. 그랬는데 90년 1월 달에 선생님이 손수 편지를 쓰셔가지고 그게 이 편지군요. 네. 내용을 잠깐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연화장을 보내왔지만 회신을 한 적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회신을 저에게만, 해주신 거잖아요. 네, 저에게만 유일하게 이렇게 회신을 해주셨는데 예술가로서의 그런 어떤 그 각오 그다음에 예술가에 가져야 할 그런 덕목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 그림의 평까지 해주시면서 네. 네, 재주도 있고 좋지만은 그림에 배고픈 인상이 많다. 예술가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정진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예, 선생으로부터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예, 까지 해주셨던 정말 소중한 편지겠네요. 네, 굉장히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아직도 갖고 계신 거죠? 그럼요. 편지를 꼭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예, 멋집니다. 자,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아, 이제 다음 분이군요. 이건 아, 네. 예. 저희 그 삼형제 예. 사진이네요. 지금 보면은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처음 소리를 시작하셨던 작곡하신 왕기창 명창이고요. 예. 가운데가 이제 지금 현재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왕기철 명창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고 유일하게 삼형제가 소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같이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저 그래요. 사진은 그때 녹두장군이라는 작품을 하기 위해서 정읍의 현장 황토현에 내려갔을 때 아마 보도사진으로 삼형제가 모처럼 같은 무대에 섰던 사진인 것 같아요. 참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먼저 작고하신 형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왕 브러더스라고 그랬어요. 왕 트리오. 네. 삼형제가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세 명이서 함께하는 제대로 된 무대를 한번 갖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신 형님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네. 더군다나 삼형제가 함께한 사진이 많지 않다고 하니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건 뭐? 네, 무섭죠. 예. 어떤 사진이죠? 많은 역할을 했는데, 예. 저게 이제 동학을 다룬 천명이라는 작품에서 전봉준 장군, 네. 네, 칼춤, 칼노래를 부를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얼굴에 지금 쫙 있는 건 그 칼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예, 저 공연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머리도 직접 길러서 상투도 틀고 아주 힘들게 네. 또 재밌게 했던 그런 작품 사진입니다. 네, 창극 사진도 보여주셨고 네. 자, 다음 사진을 볼까요? 아, 네. 저 예. 사진은 저희 스승님, 작곡하신 스승님께서 제가 2005년도네요. 네. 그러니까 전주대사슴놀이 저 우리 김규영 선생님 저기 계셔요. 김규영 선생님 북장단에 제가 전주대사습 장원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때 제가 장원하고 분장실에 들어왔을 때 저희 스승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정말 막 통곡하시듯이 네. 우셨던 그런 사진이네요. 저는 참 스승님 뵐 때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참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물론 선생님은 더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먹을 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뭐 사실 뭐 군고구마 장사 풀빵 장사도 하면서 이렇게 연명할 때인데 선생님이 항상 그랬어요. 너 한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씩 집에 와서 공부를 해라 라고 했는데 저는 선생님 매일 오면 안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의 매일 갔었어요. 근데 그건 공부를 하기 위한 욕심도 있었지만 예. 사실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 집에 가면 항상 따뜻한 밥에 반찬을 항상 올려주시고 그래서 그 밥을 좀 든든하게 먹기 위해서 제가 선생님 매일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예, 말 못할 좀 가슴 아픈 사연도 있는 네, 사진이었네요. 네. 네, 그럼 이제 김일구 선생님의 사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네,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예, 저희 선생님 박봉술 선생님입니다. 네. 이제 세상에서 알기를 자꾸 오시기 전까지는 선생님 호가 수리봉이라고 네. 그렇게 모두 친구분들이 불러주셨어요. 아, 네, 저희 선생님은 중도의 그 이제 이 집안이 아주 소리 집안으로 아주 유명한 집안입니다만은 그 이제 우리 선생님의 장형이신 박봉래 선생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이제 지도를 하실 때 배에 힘이 있어야 판소리는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선생님이 한 열대여섯 살 먹었을 때 이렇게 돌을 여기다 배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고 소리를 하셨던지 선생님 말씀이 그래서 목이 꺾여져 버렸다. 목이 넘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너무 도에 지나치게 악을 써버리니까 우에 가서 막혀버린 거지요. 그러지만은 그 시대의 모든 공력과 모든 기교 이런 걸 따지면 최고의 스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스승님의 사진 준비해 주셨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언제인가요? 네, 이 사진은 전주 대사습 대회에 장원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네, 판소리 장원하실 네. 때요?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그때 지금 그 고수를 맡고 계시는 선생님이 지금은 작고를 하셨습니다만은 김동준 선생님이라고 이분도 이제 전주가 고향이신데 원래 아까 저 기용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원래 소리를 하셨던 분인데 소리를 그만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종석 선생님한테 양보를 했지요. 소리는 소리는 두 분이 온의 사이로 동생 오라버님 이렇게 사셨어요. 소리는 자네가 하고 내가 이제 북으로 돌아가서 자네 북은 내가 죽을 때까지 쳐줌세 그랬던 김동준 선생님이십니다. 네. 이때가 몇 년도인가요? 저 때가 83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래전 일이네요. 네, 그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일 텐데요. 네, 이건 어떤 사진이죠? 아, 이 사진은 저 아쟁을 가르쳐 주신 장월중선 선생님이라고 네. 목포에서 이제 그 유달국어원이라고 이제 선생님을 하셨는데 예. 목포를 떠나서 저 경상도 경북 경주로 가셨었어요. 경주로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고 계셨는데 그때 저희 선생님의 칠순잔치에 저희 내외에 가가지고 예. 그 선생님을 좀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부부가 춘향전 중에서 요즘 말로는 코미디지요. 네. 좀 재밌는 대사를 넣어서 우리 부부가 했던 장면입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들이 좀 재롱을 부리는 그런 자리였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그렇군요. 와, 재밌는 추억들이 담긴 사진들까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자, 이제 김일구 선생님의 무대를 만나볼 순서인데 많이 기다리셨죠? 글쎄요. 원래는 예. 사실은 이제 공연 평상시 소리만 하는 공연 같으면 예. 이제 선생님들이 먼저 하시고 좀 편하게 좀 쉬시고 또 일찍 가시라고 먼저 예. 하시는데 예. 오늘은 선생님을 끝까지 저희가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사실은 맨 마지막 순서에 이렇게 넣어드렸거든요. 무대를 네. 먼저 하셔도 못 가시니까. 네, 그럼요. 네. 나를 생각하고 끝까지 안 모셔줘도 좋은데. 나를 아니요, 저희는 선생님이 끝까지 계시게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 뜨거운 전기불 아래 목도 마르고 참 걱정입니다. 좋은 명창들이 힘있게 소리들을 잘 하셨는데 저는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게다가 얼음 한 그릇 담아놓은 것처럼 요리 미끄러지고 저리 미끄러지고 자꾸 힘이 없으니까 미끄러져요. 그 점을 늘 양해해 주시고 아 일구도 소리를 한때는 했구나. 아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 분 명창 선생님들이 예. 1번으로 하느냐 막번으로 하느냐 이거 갖고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만 제 입장에서 올리면은 예. 어차피 세 분의 명창 소리를 다 맞춰야 되는 저는 제 신세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준비.